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 구조 중에서도 자료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기본적으로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블록, 파일, 데이터베이스, 즉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표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비트고요. 그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가장 큰 단위는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비트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0 또는 1로 표현되는 최소 단위고요. 1비트는 2의 1승 가짓수를 표현합니다. n비트는 2의 n승 가짓수를 표현합니다. 이해하셨죠? 니블은 4개의 비트로 구성됩니다. 중요합니다. 4개의 비트로 구성되는 것을 비트 4개가 모이면 니블이다. 바이트는 8개의 비트로 구성됐습니다. 이 키워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워드는 한 번에 처리 가능한 명령어 단위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워드의 크기는 시스템마다 조금씩 틀려요. 틀리지만 어쨌든 한 번에 처리 가능한 명령어 단위를 말하고 하프 워드는 2바이트고 풀 워드는 4바이트입니다. 더블 워드는 8바이트입니다. 그 다음 필드는 파일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필드라고 하고 의미가 있다. 즉 유의미한 정보라고 말하는 것은 필드 단위부터가 이제 의미가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워드는 우리가 아는 단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료 구조에서 워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코드는 여러 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고 컴퓨터 내부의 자료 처리를 위한 기본 단위입니다. 컴퓨터 내부의 자료 처리를 위한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레코드입니다. 필드가 아니고 레코드입니다. 레코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정보의 최소 표현 단위가 필드입니다. 블록은 여러 개의 레코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오라클이나 MS SQL들도 그 IO를 유발할 때는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읽어오고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레코드로 구성된 게 블록입니다. 파일은 여러 개의 레코드를 묶어 물리적 저장 장치에 저장하는 단위가 파일입니다. 물리적 저장 장치 파일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형, 네트워크형, 계층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자료 단위 아시겠죠?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블록, 파일, 데이터베이스까지 있고, 그 다음에 확장된 자료 표현은 컴퓨터 시스템마다 확장된 자료 표현을 쓰고 있는데, BCD가 있고, 그 다음에 FCD가 있고, EBCDIC, 그 다음 ASCII 코드가 있습니다. BCD는 이진수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목적으로 10진수 형태로, 키워드, 10진수 형태로 표현된 게 BCD고, 7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7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7비트는 페리티 비트 하나, 검증하는 페리티 비트 한 개와 존두 개, 숫자 네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최대 64개 문자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표현하는 그 문자 숫자가 한정이 있죠. 그 다음에 EBCDIC는 확장 이진화 10진법 교환 부호의 약자입니다. BCD 코드의 존 영역을, 여기 있는 존 영역 2비트를 4비트로 확장함으로써 최대 256 문자 표현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다. 이런 거다 키워드죠. IBM 메인프레임 운영 체제에서 8비트 문자 인코딩 코드 페이지로 쓰고 있는 게 EBCDIC고, ASCII 코드는 미국 정보 교환 표준 부호입니다. 8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페리티 1비트와 존 4비트, 숫자 4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7비트로 한 문자를 표현하기 때문에 페리티를 빼면요. 128문자가 표현 가능한 이런 확장된 자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